엘엔 24강.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런 거. 어떤 거냐면 이제 지질 시대라고 하는 게 뭐냐. 지구의 역사, 원시 지구가 탄생을 하고 나서 이제 많은 이제 시간의 흐름들이 있었죠. 시간의 흐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이제 여러 번 변해왔는데 그러한 변해오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 뭐 원시 대기라거나 원시 지각이라거나 이게 형성됐고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다라는 건 우리가 판구조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어떠한 부분이냐면 과연 그렇다면 생명체의 탄생은 어떠했을 것이며 그 당시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 어떤 생명체들이 탄생하고 또 새롭게 나타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왔느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건 뭐야? 지질시대란 대체 뭔가 그걸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는 이 지질시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질시대 시작은 언제부터 얘기하냐면 지각의 형성. 지각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지각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늦게 와서 만들어졌습니까? 지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배운 내용을 다 머릿속에 날리시면 안 돼요. 지각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된 이후에 밀도에 따라 무거운 물질은 어디로? 핵 쪽으로 이동을 했고 중심 핵 쪽으로 이동을 했고 그 다음 가벼운 물질들은 어디로 갔다? 멘틀 형성을 했는데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되었고 그때 오랜 시간 지내면서 미행성체의 충돌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가장 겉부분부터 식기 시작하면서 뭐가 형성이 되었다?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각이 형성된 이후에 그 지각이 그냥 하나로만 된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쪼개졌죠. 그래서 지각, 상부 지각과 그 다음 어디 멘틀의 상부층을 묶어 우리는 뭐라고 했다? 판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각이 형성된 이후부터를 우린 지질, 그러니까 땅이 형성된 이후의 시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를 우린 지질시대라고 하느냐? 역사시대 이전까지.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역사시대라고 하는 건 뭐야? 역사시대는 뭐예요? 역사가 뭐예요? 그치, 기록이지. 인류의 기록이 시작된 시점, 거기부터 우린 역사시대라고 해요.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불리는 그때 당시 보면 동굴에 막 그림 그려져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상형문자라고 하는 것들. 형상을 따온 상형문자 있잖아요. 이런 그림들. 이 발견되기 이전까지의 시대를 우린 지각시대라고 합니다. 아니, 지각시대가 아니라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질시대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기록이 있어 없어? 기록이 없잖아. 그럼 이 시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기록은 없으니까 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 상상의 나를 펼쳐야 되나요?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될까? 어디에 그러면 이게 새겨져 있겠어? 왜 이름이 지질시대겠어? 어디에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치? 그렇죠. 지질. 땅에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럼 그 땅 속에는 과연 뭐가 있느냐? 라는 걸 볼 때 우리는 땅에 기록된 역사, 뭐 화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의 역사를 알아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화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를 알아볼 수가 있어. 그럼 화석이 뭔데? 뭘 우리는 화석이라고 할까요? 화석이 뭐예요? 불의 돌? 뭡니까 화석? 돌이 되었다라는 거지. 변화해서 돌처럼 된 것들. 어떤 거? 생물의 뭐? 유해나 흔적이 지각 변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가 된 거야? 돌이 된 거죠. 돌. 돌처럼 된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화석이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화석은 어디에 들어 있어? 지질 시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지각 내부에. 지각 내부에 형성되어 있죠. 화석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를 타임머신을 가서 본 게 아니잖아. 옛날에 우리 공룡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공룡은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있었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응? 누가 꿈꿔서 봤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한 거야? 뭘 보고 알았겠어? 화석 보고 알았죠. 옛날에 유해들, 옛날에 이제 이 뼈를 가지고 이제 드래곤의 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제 살았던 생명체, 그리고 이런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생물의 유해가 묻히기 위해서는 화석이 만들어지는 조건, 화석 형성의 조건에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화석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화석이 되려면 눌리더라도 이게 유해가 남아있어야 되니까 어때 안 해? 뭐가 있어야 돼요? 단단한 부분이 존재해야지. 단단한 부분이 존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엄청 단단해. 근데 이 지구상에 개체가 딱 한 마리밖에 없어. 이건 화석으로 만들어지기 쉬울 거 어려울까? 어렵겠죠? 아무래도 뭐는 많아야 돼? 개체수는 그만큼 많아야겠지. 개체수가 많아야 되잖아.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그 모든 생명체가 다 화석으로 만들어졌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만 화석으로 남습니다. 어떻게 남는 거야? 화석화 작용이라는 게 일어나요. 화석화 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빠르게 이 화석을 이루는 생명체 유해가 묻혀야 돼. 빨리 묻히고 나서, 그러니까 산화, 뭐 부패하거나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빨리 일단 묻히고요. 그 다음에 생물의 유해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이게 암석처럼 변해가는 과정, 그걸 우리는 화석화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빈 공간을 빠르게 다른 물속에 스며들어가지고 암석을 이루는 성분이 스며들어서 거기를 채워나가는 거, 이걸 화석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빠르게 일어나야 생명체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 우리 저기 그 아래쪽 내려가면은 뭐 있어? 막 공룡 발자국도 막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화석캔에다가 뭐 있어? 뼈 같은 거 이제 나와가지고 이거 맞춰서 뭐 만들고, 그 당시 공룡들이 살았던 이런 모형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우리 영화 중에도 뭐 있어요? 주라기 월드? 이런 영화 있잖아요. 봤어요? 아, 못 봤어요? 거기 보면은 뭐 티라노사우루스도 있고 뭐 이런 공룡들 나오잖아요. 어떻게 걔네들을 만들어내게 됐어요? 호박이라고 하는 소나무 송진 속에 모기가 한 마리 들어가죠. 그게 굳어서 모기 속에 있던 공룡의 DNA를 추출해다가 그거 가지고 공룡을 다시 유전자 제조로 탄생시킨 거죠. 유전공학으로. 그렇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형태로, 그냥 일부 돌의 형태도 있지만 다양한 걸 이렇게 뭐 흔적이 남는다던가 호박이라던가 이런 걸 다양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화석이 되면 기껏 힘들게 화석을 만들어 놨어. 근데 뭐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옆에 용암에 의해서 마그마에 의해서 녹아버리겠죠. 뭐가 일어나는 거야? 지각변동은 일어나면 된다는 거야. 지각변동은
최대한 없어야겠지.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 속에서 화석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조건에 의해 화석이 형성이 되었고, 이러한 화석은 시간 내에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화석엔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화석에도 크게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눠요. 화석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표준 화석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시상 화석이라는 게 있어요. 화석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표준화석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이냐? 특징이야, 특징. 자, 먼저 표준화석의 특징을 보자면 뭘 우리는 표준화석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시대의 대표 종류예요. 시대의 대표. 시대의 대표 종을 우리는 표준화석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시대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 중생대 하면 떠오르는 것은 뭐가 있어요? 어떤 생명체가 떠올라? 공룡이 떠오릅니다. 왜? 중생대를 지배했던 파충류 왕이 공룡이었으니까. 다른 생명체들보다 월등히 많은 개체수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만큼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표준화석이라고 하지. 지금은 이제 무슨 시대라고 해요? 인류의 시대? 우리가 이제 인간이니까 인간 중심으로 보지만 실제 개체수로 따져보면 인간은 정말 개체수가 적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오히려 곤충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중에 화석 같은 게 만들어지면 아마 곤충 화석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듯이 시대를 대표하는 것들이다. 시상화석은 뭐냐?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뭘?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준다.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거는 환경. 환경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시상화석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은 무슨 차이가 있냐? 먼저 개체수의 차이가 있는데. 개체수의 차이가 있는데. 표준화석은 그 시대를 대표하려면 개체수는 많아야겠어? 적어야겠어? 많아야겠죠. 따라서 개체수는 엄청나게 많더라. 개체수도 많고요. 그 다음에 개체수가 많죠. 거기만 시상화석은 개체수가 많지 않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식지. 개체수보다는 이제 이렇게 개체수보다는 분포. 어디에 분포하느냐? 여기 분포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분포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표준화석 그 시대를 대표하려면 여기 다 살아야 돼. 시상화석은 환경을 유치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환경을 유치한다라고 하는 건 특정 환경에서만 살아야 돼. 그럼 아무 데나 다 살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특정 환경에서만 따로따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어야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생존 기간. 생존 기간인데 표준화석 생존 기간이 길어야 될까 짧아야 될까? 생존 기간은 짧아야 되죠. 여기서 생존 기간이라고 하는 건 1, 2년 살고 이런 생존 기간의 개념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대표하려면 이 시대만 딱 살아야 되잖아. 이 시대만 딱 살아야 돼. 근데 시상화석 같은 경우 생존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얘는 왜 길어야 할까? 시상화석은 뭘 유추한다? 환경을 유추할 수 있죠. 그치? 환경을 유추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는 거냐면 지금 산호라고 하는 생명체 어디 살아? 산호는 어디 살아요? 바다. 그것도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사는 게 산호입니다. 소나무는 침엽수죠. 약간 추운 지방에 사는 게 소나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건 지금 현 시대에 산호나 소나무가 있기 때문이지. 옛날 시대 화석 중에 소나무가 발견이 됐어. 그럼 이 소나무가 발견된 이 지역의 기후는 어떠했을 것이다? 춥고 좀 약간 건조하고 이런 환경일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럼 그 시대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어야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상화석은 생존기간은 길어야 한다. 그러면 표준화석의 시상화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시라고 한다면 표준화석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룡, 공룡이나 삼엽충, 이런 것들이 있겠죠. 공룡이나 삼엽충처럼 딱 그 시대만 살았던 것 같아요. 공룡 같은 경우는 중생대를 대표하는 생명체이고, 삼엽충 같은 경우는 고생대를 대표하는 생명체죠. 딱 이 시대에 살았어야 했다. 시상화석은 뭐 은행나무라던가 혹은 산호라던가 이런 지금도 살고 있어서 그 시대의 환경을 알 수 있는 생명체, 그런 화석들을 시상화석이라고 하더라. 자, 그리고 이러한 화석은 어디에 있다? 지친 지각 내부에 형성된다 그랬잖아. 어디에 새겨지느냐? 우리가 지층이라고 한 지각의 층이 있죠. 마치 우리 무지개떡이 턱스 떡 쌓듯이 이런 식으로 지층에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각 시대별로 대표하는 화석들이 순서는 어떻게 됐을 것이냐, 그리고 지층이 쌓였다면 이 지층이 쌓인 순서, 이게 그냥 꾸준하게 쌓였다면 모르겠지만 어느 지층을 봤더니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여긴 A, C, E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느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 앞이고 뒤인지를 알아야 되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지층의 연령 분포, 뭐가 더 먼저 만들어졌고 뭐가 더 늦게 만들어졌느냐, 이런 걸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지각, 지층에서 이 지층의 순서를 알 수 있는 방법. 지층의 순서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이걸 상대 연령이라고 해. 상대 연령 추측은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하게 되느냐, 먼저 우리는 몇 가지 이제 법칙들, 원리들을 볼 건데, 먼저 지층 누중의 원리, 우리가 이제 뭐 탑을 쌓는다고 위에서 다리를 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탑을 뭐 이렇게 지붕부터 만들고 밑에부터 만드는 거 아니죠. 밑에서 차근차근 쌓아 올리죠. 이렇듯이 지층 누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지층이 만들어졌다면 차곡차곡 쌓여 올라갔을 것이다, 차곡차곡 쌓여 올라갔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통해서 우리는 상대 연령이라는 걸 추측을 하느냐, 두 번째는 동일과정설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예전에도 똑같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일어나는 일이 예전에도 똑같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 이런 형식이 일어났을 때 지금 현재 어때? 산호는 어디에 살아? 바다에 살죠. 고사리는 어디 살아? 습하고 약간 따뜻한 데 살죠. 이렇듯이 지금 현재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예전에도 아마 같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동일과정설입니다.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생물군, 천이의 법칙. 자, 이 생명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해왔느냐라고 할 때 좀 더 단순한 모습에서 복잡한 모습으로 진화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아래쪽에 단순한 생명체가 있고 위쪽에 좀 복잡한 생명체가 이렇게 지층 속에 들어있다면 아래쪽이 조금 더 오래된 시대, 그 다음에 이쪽 위쪽 지층이 더 가까운 시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부정합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부정합의 원리. 우리가 이제 정합과 부정합이라는 게 있는데, 정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지층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걸 정합이라고 해요. 근데 부정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각 변동을 받아 올라가서 어떻게 되느냐, 일부가 침식이 돼. 그래서 다시 또 내려와서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지층이 또 쌓여. 원래 있었던 건 사라지고 새로운 지층이 쌓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부정합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면, 이 부정합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면 이 부정합 사이에는 굉장히 뭐가 길 것이다, 시간 간격이 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원리가 적용이 돼요. 알겠습니까? 부정합의 원리라는 걸 통해서 지층 사이의 시간대를 파악을 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반입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지층이 쌓인 이후에 여기 이제 뭐가? 마그마를 뚫고 들어와요. 마그마를 뚫고 들어오면 이 마그마가 가장 뭐했다?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러한 법칙들에 의해서 우리는 나이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지층을 통해 우리가 연대를 파악을 하고 시간의 순서를 알 수가 있다. 그럼 화석으로는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을까?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화석 보고 그냥 단순히 이런 것만 알아서는 의미가 없잖아. 그쵸? 어떤 걸 알 수 있을까? 화석을 통해서.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은 그럼 뭐가 있겠어? 뭘 할 수 있겠어요? 눈 뜨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 감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가 있겠습니까?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일단 뭘 알 수 있어? 대표하는 생명체와 그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 생명체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지층이 형성된 뭘 알 수 있어? 그 시대의 자연환경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이걸 좀 스케일을 키운다면 뭐도 알 수 있는 거야. 어느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 완전히 멀리 떨어진 두 지역에서 똑같은 생명체 화석이 발견됐어. 그럼 이거는 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뭘 알 수 있어요? 완전히 서로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생명체가 발견이 됐어. 그럼 뭘 알 수 있는 거야? 옛날에 이 지역이 어떻게 됐었다, 붙어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는 거야? 대륙 이동이. 흔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또한 네 번째, 뭘 알 수 있어? 생명체의 진화 과정에 대한.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에 대한 이러한 실마리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응?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를 알아갈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화석이나 이 지질 시대의 이 지층을 통해서 상대 연령 지층을 해다가 각 시대를 이제 구별을 했죠. 각 시대를 나누고 각 시대별로 여러 특징들을 비교를 해봤단 말이에요. 어떤 시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과연 진화를 해왔는가. 네, 이러한 것들을 봤는데 우리는 지질시대를 구별을 합니다.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지질시대의 구분 어떻게 하느냐. 지질시대는 우리가 부정화, 부정화를 통해서 했다. 부정합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두 지질시대의 이런 시간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라는 거. 굉장히 시대가 크더라라는 겁니다. 부정합.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또 알 수 있을까? 부정화. 그리고 생명체의 변화라는 건데, 갑작스럽게 생명체가 대멸종을 한다던가, 갑자기 사라졌어. 아니면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아, 그럼 이 시대가 뭔가 변화가 있었겠구나 라고 해서 그 질시대를 구별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인 변화들을 가지고 우리는 질시대를 구별을 합니다. 그럼 질시대는 언제부터 출발을 하느냐? 언제부터 출발하느냐? 지구가 형성된 약 46억 년부터를 지질시대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지각이 확실하게 형성돼서 만들어진 약 38억 년 이쪽 전후를 또 지질시대의 시작으로 또 보는 사람도 있지. 어쨌든 그 시작은 쭉 와. 쭉 오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굉장히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일어난 시대로 똑 이렇게 쪽똥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림 이형 것이 형만 이형 것이 지구의 시작을 이 시점으로 본다면 쭉 와서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라고 본다면 어느 시대까지 어느 이제 엄청나게 긴 시대가 하나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시대가 있었고, 자, 여기가 너무 많네요. 실제적인 길이로 보자면 여기가 이제 한 요만큼 정도 되고, 여기 요만큼 요 정도 이렇게 좀 비교가 되는 시대가 있어. 이렇게 크게 지시대를 구별을 해본다면 크게 이제 네 개의 시대로 나뉘어지는데, 가장 앞선 이 시대 구별하는 기준은 우리가 이언 그 밑에 이제 대 그다음에 아니 대 그다음에 기 뭐 세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요. 이언이라는 게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대, 기, 세인데 우리는 뭐 가지고? 이 대를 가지고 구별을 해볼 거예요. 가장 먼저 나타났던 대는 어떤 대가 있냐면 선캄브리아 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캄브리아 대라고 부릅니다. 선캄브리아 대. 여기 가장 많은 시기를 차지한 선캄브리아 대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어떤 시대가 있냐면 고생대가 있어. 오래된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중생대. 가운데 있어서 중생대고요. 그리고 가장 현재와 가까운 시기인 신생대. 네 개의 대로 구별을 합니다. 이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원생이연, 뭐 시생이연과 원생이연, 그리고 여기 고생대도 신생대까지 우리가 현생이연이라고 그래요. 성캄브리아대는 크게 이제 두 개의 이연으로 쪼개지고, 여기 고생, 중생, 신생대를 현생이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어제 몇 시에 잤어요? 2시? 2시까지 또 뭐 했습니까? 1시. 그 기나긴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이고, 낮에. 그러니까 낮에 숙제를 하시라고요. 어? 제발 낮에 숙제를 하세요. 그러나 또 시험 보면 또 어떡하려고. 어머님이 저걸 보고 또 무슨 얘기를 하시던가요? 와, 저분도 온라인으로 기뻐하셨습니까? 이번에 안 보여드렸지? 어머님이 그거 받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별 얘기 없으셨죠? 그래.
별 얘기 없으셨죠? 응? 참 별 얘기 없으셨지? 저번에 한번 봐서 예 안 봤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빠가 보셨어요. 아 아빠가 보셨어요? 네 이제 어머니도 못 보시겠네요. 네 권투를 빕니다. 아무튼 수요일에 갖고 오세요. 어?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대로 구별이 됐는데 각각의 시기의 특성은 뭐냐? 각각의 시기의 특성을 본다면 성칸브리아에는 이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뭐였냐면 생명체가 탄생해요. 생명체가 탄생을 합니다. 이때 생겨난 생명체는 어떤 생명체였냐면 당시의 바다에는 굉장히 영양분이 풍부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최초의 생명체 탄생을 하면서 이때 이제 그게 이제 생명체 탄생을 보자면 처음에는 RNA를 기반으로 하는 핵산을 가진 생명체에서 DNA를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로 진화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추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속 영양 생물에서 무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에서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로 진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핵세포를 가진 원핵세포, 진핵세포는 우리가 봤었죠. 원핵세포를 가진 생명체에서 진핵세포를 가진 생명체로 단세포 생명체에서 많은 세포를 가진 다세포의 생명체로 진화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선칸브리아대 생명체의 특성입니다. 이러한 진화의 결과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접어들면서 생명체가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처음엔 진짜 그 세포 한 개만 가진 되게 단순한 생명체에서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생명체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생명체의 탄생은 우리가 그럼 뭘 가지고 그러면 추측을 하는 거냐? 뭘 가지고 추측을 하는 거냐? 이 당시에 살았던 생명체의 뭐? 화석이 많이 남아있겠지. 근데 성칸브리아대는 화석 자체가 많진 않아요. 화석의 수는 많아 적어. 이때는 화석의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화석 수가 많지 않아. 이유는 뭘까요? 성칸브리아대 화석 수가 많지 않은 이유는 뭘까? 아까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단단한 부분이 일단 존재해야 되잖아. 근데 당시 생명체들은 거의 단세포하고 다세포들은 되게 말랑말랑 해파리 같은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일단 단단한 부분이 없었고 단단한 부분이 없었고 그리고 지각변동이 너무 많았어. 아무래도 오래전이다 보니까 지각이 많이 변화했겠지. 단단한 부분이 없었고 지각변동이 많다 보니까 화석이 많이 존재하진 않더라 라고 하는 게 성칸브리아대의 특징이죠. 알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화석이 발견이 되었냐면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화석이 있는데 하나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화석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남색은 남색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돌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세균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증식을 해요. 쫙 올라가 이게 매년 조금씩 이렇게 자라납니다. 이게 호주 가면 있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 가면 이게 있어. 이렇게 쭉 올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마치 이제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스트로반톨라이트 화석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과거 모양 형태로 이제 남색인들이 이렇게 증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남색은 하면 혹시 또 떠오르는 거 있나요? 남색은 뭘 만드는 시작했다. 남색은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형성했다 그러잖아. 이때부터 이제 산소가 만들어졌거든. 이 만든 산소가 굉장히 고생대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석은 뭐가 있냐면, 두 번째 화석은 에디아카라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해파리들 이렇게 뭉쳐가지고 화석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이제 저 이것도 역시 호주 가면, 오스트레일리아 가면 거기에 에디아카라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발견된 게 에디아카라 동물군이죠. 많은 해파리처럼 생긴 애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워낙 많은 생명체들이 동시에 발견되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름 붙이기가 좀 어려웠거든. 그래서 이러한 화석들이 을 통해서 이 시대에는 이런 생명체들의 진화가 있었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고, 그럼 여기 이제 대표되는 화석, 아 어떤 생명체들은 진화를 했었느냐라고 추측을 해본다면, 동물과 식물을 한번 나눠볼게요. 자, 동물과 식물이 그럼 어떻게 진화를 했느냐. 동물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무척추 동물. 이제 어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선칸브리아대에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당시 식물 같은 경우 이제 조류, 해조류라고 하는 뭐 김, 미역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 이런 애들이 이제 이 당시에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알겠습니까? 이 어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생대까지 이어져서 계속 이제 번성을 해요. 아무래도 바다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다음 이제 고생대의 특성입니다. 자,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뭘 해? 성칸브리아대는 대표적인 생명체 탄생이었잖아. 고생대의 역사적인 사건은 뭐냐면 오존층 형성. 오존층이 형성된 게 고생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왜냐면 오존층이 형성됨으로써 뭐가 차단이 돼? 유해한 자외선이 차단이 되죠. 이를 통해 육상생물이 증가해요. 육상생물이 출현했더라라는 워낙 다양한 생명체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당시 이제 생명체 대폭발이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일어난 빅뱅 대폭발이 아니라 생명체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생명체의 대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화석들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물 속에 사는 생명체가 많이 생겨났죠. 또한 고생대 특성이라고 하는 거면 판게아.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판게아 뭐라고 불러? 초대륙이라고 하죠. 모든 대륙이 하나로 합쳐진 이런 판게아가 만들어집니다. 이 판게아에 의해서 또 많은 생명체가 다시 또 이제 멸종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돼요. 그럼 고생대 대표적인 화석들에는 뭐가 있냐? 어떤 게 있냐면, 일단 갑주어, 갑주어나 필석, 삼엽충과 방수충이라고 하는 이런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의 이런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소철보살이라고 하는, 소철보살이라고 하는 화석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이 화석에 가치는 뭐가 있냐면, 자, 양치식물이라고 하는 생명체로부터 거시식물로
생명체가 진화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근간, 진화의 원리를 마련을 해주는, 진화가 이렇게 일어났구나라는 중간 과정에 있는 게 소철고사리입니다. 양치식물과 거시식물의 중간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양치식물에서 거시식물로 진화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화석입니다. 알겠죠? 자, 고생대에는 어떠한 생명체들이 번성을 했느냐? 역시나 고생대에도 뭐가? 일단은 어류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육상생물이 아까 그랬잖아? 육상생물. 그래서 바다와 땅을 동시에 서식지로 삼는 양서류. 양서류가 번성을 했으며,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로? 땅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양치식물이 등장하게 이렇게 고생대의 특성을 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로 넘어갑니다. 중생대. 중생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진짜 말 그대로 파충류의 시대. 파충류의 시대. 우리가 뭐 공룡. 중생대 같은 경우는 뭐가 좀 특성이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산소 농도도 굉장히 많고 대체적으로 지구가 되게 온난했단 말이야. 온난하다 보니까 이때는 주로 이제 파충류들, 공룡 같은 게 몸이 크잖아. 거대 생명체가 많았습니다. 거대 생명체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이제 몸집을 막 키워가던, 모든 생명체들이 이제 몸집을 엄청나게 키우던 그런 시대가 이제 중생대죠. 중생대. 이렇게 됐고,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던 판결이 쪼개지면서 이제 뭐 어떤 대서양이나 인도양을 만들어내게 된 게 바로 이 중생대입니다. 몸집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석도 가장 많이 발견된 시대가 바로 중생대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 중생대에 주로 발견된 화석들은 어떤 게 있니? 일단 뭔 공룡은 빼놓을 수가 없지. 공룡이 일단 제일 많이 발견이 되고, 또 어떤 거? 암모나이트라고 하는, 암모나이트나 벨렌나이트라고 하는 이런 화석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중생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게 되는데, 시조새라고 하는, 새의 시조죠. 이 시조새라고 하는 놈의 화석이 발견이 되는데, 이 시조새의 발견으로 과학자들이 그동안 공룡이라고 하는 그냥 되게 딱딱한 껍데기를 가진 이러한 애들로만 추측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공룡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게 피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석으로 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동안 추측을 했는데 공룡의 피부도 색깔이 굉장히 화려했을 것이며, 화려했고, 그 다음에 깃털이나 털로 이렇게 뒤덮인 공룡들도 많았을 것이다. 후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시작 같은 경우는 뭘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해가는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시조새 화석의 의의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공룡을 구별을 할 때 용반목, 골반이 파충류의 형태를 띠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안짱다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악어 같은 거 이렇게 다리가 펼쳐져 있잖아. 이게 점점 모아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반목, 새의 골반을 가진 공룡들. 크게 이렇게 공룡을 나누거든. 그렇게 이제 진화해 가는 그런 과정들의 중간 단계도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공룡은 깃털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는 추측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양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화석이라고 하는 건 단단한 부분이 남는 거기 때문에, 우리 코끼리 같은 경우는 코에는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코끼리가 화석화가 돼가지고 화석을 발견해서
몇억 년 후에 코끼리가 화석으로 출토가 된다고 합시다. 그럼 이 커다란 엄니를 보면서 상아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코끼리라는 생명체는 아마 뭐였을 것이다. 앞에 두 개의 큰 뿔을 가진 뭘 생각했겠어? 육식 동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잖아. 고래 같은 경우도 어때요? 몸집 되게 큽니다. 앞 지느러미 잘 발달했지만 뒷다리에 아직 흔적 기관으로 뒷다리가 조금 남아있어요. 아마 고래에 대해 추측할 때 또 어떻게 추측할 수 있겠어? 아마 앞 지느러미를 이렇게 기어다니고 뒷발은 이렇게 방향 전환시켰을 것이다. 네 발로 걷는 생명체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왜? 우리는 뼈의 모양만 가지고 추론을 하다 보니까 뼈가 아닌 부분, 근육만 있는 부분은 다 없어져 버렸거든. 그래서 이러한 약간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의 모습 또한 원래 실제 모습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되고 자, 중생대는 말 그대로 파충류 시대였기 때문에 자, 파충류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식물 같은 경우도 더 이상 포자가 아닌 씨앗으로 번식하는 거치식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거는 고생대 때 예견이 되어 있었죠. 자, 마지막에 신생대입니다. 신생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시대와 가장 가깝죠. 가장 가까운 시대고 자, 신생대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현생 인류의 현생인류의 조상이 출현한 바로 그러한 시대가 바로 신생대죠. 신생대 중생대 말년에 우리가 이제 운석 충돌에 의하여 지구의 기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중생대는 대체로 따뜻했지만 신생대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는 빙하기와 간빙기라고 하는 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빙하기 됐다가 간빙기 됐다가 간빙기 됐다가 빙하기 됐다가 그래서 뭐 제3기, 제4기 지금 현재조차도 뭐야? 간빙기라고 이야기할 정도 빙하기가 총 4번 있었고요. 빙하기가 왔고 중간에 간빙기가 한번 있었고 빙하기가 왔고 간빙기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됐어요. 지금 간빙기가 지금 와있는 상황인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중생대에서 계산 인도를 나누시고 자 현재의 거의 비슷한 대륙 분포를 가지게 된 게 이게 이제 바로 신생대죠. 신생대 현재의 가장 유사한 대륙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쯤에서 이제 신생대 말년에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고 물의 양이 좀 많아지면서 바다가 좀 넓어지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된 거죠.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를 좀 이제 따라가서 보다 보면 당시 이제 동해 같은 경우는 호수였고 서해나 남해 같은 경우는 다 땅이었잖아요. 지금 현재 대륙붕 지역으로 되어 있는 수심 200m 이하의 이런 지역은 전부 다 그냥 시내와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이런 땅이었습니다. 동해는 워낙 깊다 보니 그냥 호수 이런 형태고 일본이랑 또 붙어있어. 당시 일본이 이제 열심히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막 이렇게 화산이 되게 심했던 백두산도 그때 마침 한창 화산활동 하고 있었고 그쵸? 이런 시대였는데 그럼 이 신생대에는 어떠한 화석들이 나타났느냐? 제일 대표적인 건 메모드. 우리가 흔히 이제 몸집 큰 코끼리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 메모드 그리고 조개였던 화태석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화석이죠. 아무래도 가장 시대가 가깝다 보니까 현재 시대에 가장 비슷한 이런 화석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사한 생명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신생대다. 특히 메머드 같은 경우는 바이킹 알아? 바이킹? 놀이기구 바이킹 말고 바이킹이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건지 알죠? 바이킹 하면 뭐가 떠올라? 바이킹 알아? 배 타고 해적이잖아. 해적 막 그 큰 뿔 달린 모자 쓰고 막 이런 사람이 바이킹이잖아요. 그 뿔의 원료가 뭐였을까? 바이킹 뿔의 원료 상아입니다. 상아. 근데 그 상아 누구 상아? 메머드 상아였죠.
매머드가 언제까지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가장 그 마지막에 살았던 매머드는 그린란드. 그린란드가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눈으로 많이 덮인 땅인데 당시 초원이었다 그래요. 바이킹이 살던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 유럽 애들의 조상이었던 바이킹들이 어디서 북쪽 그린란드에서 이제 내려왔잖아요. 시대가 좀 바뀌어 가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노르만족, 뭐 게르만족, 노르만족 뭐 얘기하는 역사 시간에 별로 집중해서 안 들었구만. 전혀 잘 모르던 표정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얘네들의 조상들을 보면 이제 열심히 돌칼, 돌창 들고 이제 매머드 사냥하던. 매머드가 지금 현재로부터 한 4,500년? 4,400년? 그 정도까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4,400년, 4,500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어느 시점쯤 될까? 4,400년, 4,500년쯤 가서. 어느 시대쯤 될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할아버지가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시고 고조선 세울 때 곰이랑 호랭이가 100일 동안 쑥이랑 마늘 먹고 사람 되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그 시절이 바로 요 시절입니다. 어쨌든 고조선이라고 하는 역사에 있는 나라이잖아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나라이잖아요. 그 이전에는 뭐 이렇게 뭐 환국, 뭐 배달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환단국이 이런 책 보면 나와 있는데 솔직히 기록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좀 믿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고조선은 분명히 역사로 기록이 돼 있고 그 시점쯤에 매머드는 그때까지 생존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으로는 만나보고 있지만 꽤 가까운 시대까지 살았던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아무래도 현재와 유사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인류의 시대잖아. 그러니까 주로 어떤 조류나 포유류가 많이 번성을 했고 이때 이제 속시식물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죠. 여기서 이제 거시식물, 속시식물 하면 이제 차이가 뭐냐면 거시식물 같은 경우에는 씨가 그냥 밖으로 나와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자방이라고 하는 거 안에 둘러싸여 있는 게 속시식물. 거시식물에게 자방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식물체들 있잖아. 우리가 뭐 외떡잎식물, 쌍떡잎식물로 구별하는 애들이 있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배웠 그런 건 다 뭐냐면 다 속시식물에 속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식물은 현재 속시식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왔더라라는 거.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볼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각 시대별로 봤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생명체들이 번성해 가는 가운데. 번성이 가는 가운데 뭐가 있었겠어? 항상 생명체력이 늘어만 갔던 건 아닐 거 아니야. 항상 늘기만 했던 거 아니겠지. 가다보면 어떤 시대가 또 오겠어. 생명체가 뭐 하나 다 죽어버리고 시대가 바뀌면 어떻게 돼? 생명체가 변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생명체가 변화가 있다 그랬잖아. 생명체의 대멸종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만도 아니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쫙 가라앉는 이러한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왜 나타나는 현상이냐? 왜 나타나는 현상이냐?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기후변화라거나 그 다음에 지각변화 대규모의 지각변화 막 판 자체가 흔들리고 막 대륙이 이동을 해버리는 거지. 대륙 이동에 의한 지각변화 그리고 이제 수력분포 변화
그리고 운석 충돌. 이유도 굉장히 다양하죠.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대멸종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자, 현재까지 총 대멸종은 몇 번 있었냐면 5회에 걸쳐서 5회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5회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일어났는데 이 5회의 대멸종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어떻게 일어났냐면, 특히 이제 그 고생대 같은 경우는 총 이제 3번에 걸쳐서 대멸종이 일어나요. 고생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뭐가 왔냐면, 다시 써볼게요. 고생대. 자, 고생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대멸종이 일어났던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대멸종이 일어났던 계기가 빙하기가 한 번에 왔고요. 빙하기도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생명체를 쫙 한번, 이게 이렇게 뒤를 붙다 보니까 그 보통 어떤 애들, 어류나 이런 애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뒤를 붙어버리면 어떤 문제 생기겠어요? 그 사이에 있던 생명체를 다 멸종을 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생명체를 한번 다 갈려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된 거죠. 중생대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있었는데, 중생 같은 경우 대멸종도 이제 어떤 이것도 이제 지각 변동에 한번 이제 크게 일어나게 되죠. 대멸종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신생대도 한번 일어났어. 신생 같은 경우 이제 빙하기가 한번 찾아왔죠. 빙하기에 일어났고, 중생대도 이제 대멸종은 아닌데, 그 중생대 마렵에 이제 운석 충돌이 한번 있잖아요. 운석 충돌이 있으면서 이제 그때 공룡 싹 다 갈아엎고, 그다음에 이제 포유류나 조류가 쫙 올라오게 됐죠. 근데 이러한 대멸종 이후에 그냥 생명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대멸종이 한번 일어난 이후에는 기존에 세상을 지배했던 생명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멸종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 새로운 생명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계기를 마련을 해주게 된 거죠. 만약에 똑같은 생명체에 계속 살다 보면 굉장히 단조로웠겠지, 세상. 하지만 기존의 생명체들이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생명체들이 등장하면서 생물의 다양성은 점점 증가해가고 더 많은 생명체가 나타나요. 그래서 또 한번 싹 사라지고 다시 또 이제 새로운 생명체도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반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약간 이제 잡설이지만 공룡이 이제 멸종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운석 충돌에서 이제 맞아 죽은 건 아니에요. 운석 충돌하면 그만큼 기후가 바뀌었지만, 공룡이 멸종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일단 공룡은 뭐야? 파충류잖아. 온도 변화가 심하죠. 햇빛을 받지 못하면 얼어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 이제 털이나 깃털을 가지고 있었던 조류나 포유류는 버틸 수 있었던 거죠. 당시 조류 포유류는 굉장히 몸집이 작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기동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나았고, 먹이도 조금만 먹으면 됐으니까. 당시에 이제 중생대, 신생대로 넘어오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설치류, 쥐. 쥐들이 알을 다 파먹고 다니고, 공룡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을 다 깨먹고 다니니까. 그래서 공룡은 사라졌고, 조류나 포유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꿨어? 조류나 포유류는 어떻게 바꿨어요? 조류는 아예 둥지 쓸고 알 놔버리죠. 나무에 알 놔버리니까 쥐가 거기까지 못 올라와. 포유류는 어떻게? 알을 낳고 새끼를 놔버리잖아.
나를 파먹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조율이나 포유류가 신생대에 번성할 수가 있었던 계기가 된 거죠. 오스트레일리아 가면 어떤 생명체들이 있어요? 유대류라고 하는 주머니에다가 새끼를 키우는 캥거루나 주머니지 같은 애들도 있고, 또 오리너구리라고 해서 오리너구리는 포유류에 속합니다. 점막에 키워요. 하지만 뭐나 알을 낳습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 오스트레일리아는 설치류가 들어가지 못했거든. 쥐가 없어. 그러니까 굳이 알을 낳아도 이걸 깨먹을 애가 없거든. 그래서 오리너구리 같은 특이한 생명체들이 또 탄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뭘 가지고 온다? 생명체의 다양성을 가지고 오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이 뒤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그러면 이러한 생명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화를 나갔는가, 그런 과정들입니다. 다음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제 개념 확인 문장 풀어보시고요. 잠깐 정리 후에